자, 님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거는 베트남에서 사온 것들이고요. 제가 베트남에 11월 11일 날 가서 14일 날 조금 아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이렇게 컵라면들이랑 캔들이랑 뭐 소스랑 뭐 통조림 그냥 가지고 올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사 왔고요. 여기 커피도 사 왔어요. 이따가 먹을게요. 일단 컵라면들은요. 조금 보시긴 불편하실지 몰라도 방송에 원활한 시간을 위해서 일단 다 여기 안에 소스를 다 잘라서 넣어놨거든요. 컵라면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소스가 다 포장이 돼 있고 면도 따로 포장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그 과일 같은 걸 찍어 먹는 소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서 여기 있는 수박이랑 과일은 한국에서 조금 전에 사온 거고요. 마트 가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는 여기는 같은 브랜드, 이렇게 총세 가지 브랜드를 사왔는데, 여기 앞쪽에 있는 라인은 소고기 육수예요. 인스턴트 라이스 누들 with 비프. 다 소고기 육수고요. 여기 있는 거는 치킨 육수. 그리고 여기 옆에는 뭐 인스턴트 팬케이크 with 크랩이라고 해서 그냥 궁금해서 사왔어요. 자,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과일 찍어 먹는 소스 이름은 모르겠고요. 일단 캔 먼저 좀 깔게요. 포크. 저도 캔들은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고 깔게요. 스파이시, 비프 스파이시 써 있으면은 매운 소고기겠죠, 뭐. 자, 일단 하나씩 까서 보여드리고. 어우, 야, 냄새 좋다. 까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이구야, 이게 영어긴 한데, 영어도 써있고, 이렇게 베트남어로도 써있어서 읽기가 조금 힘들어요. Hi from Brazil, thank you.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인스타그램 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 가서 4일 동안 이옷만 입고 밖에 돌아다녔거든요. 아, 이거 안 보여드렸구나. 이건 요렇게 써 있어요. 영어 같긴 한데 모르시겠죠? 가격은 죄송해요. 가격은 여기 컵라면들만 한 800원 정도고요. 현지 가격으로. 현지 가격?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정도고. 나머지는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는 게 오늘 수박 한 통을 샀는데, 진짜 찌그만한 게 24,000원이라는 것만 기억이 나네요. 콩이랑 고기예요? 맛있겠다. 저는 아니 런닝은 아버지 거라니요? 아니에요. 얼마나 이쁜 옷인데. 뭐야 이거? 포크 리버 페이스트. 돼지가? 그냥 햄 냄새 나요. 일단 까고. 물 붓고 시작을 할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캔을 왜 미리 안 깠냐면은, 그러게 미리 깔걸 그랬다. 이것도 포크 리버 페이스트. 여기는 돼지 간으로 만든 페이스트를 되게 많이 드시네요. 아이, 메리아스랑 낫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돼지 간인데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네요. 간 옆에 냅둘게요. 이거 뭐야. 또 돼지 간을 샀구나, 내가. 이것도 리버 페이스트. 아유, 뭔지도 모르고 막 사갖고 간들만 많이 샀네요. 돼지간 통조림들은 빠떼라는 건데 프랑스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밥이랑 빵이랑, 아, 빵이랑 발라먹는 거구나. 베트남에 가시면요. 저는 바나길 정말 추천해 드릴게요. 거기를 역사라는, 아이씨, 이것도 뭐 돼지 간같이 생겨갖고. 리버 페이트. 뭐 간밖에 안 사왔어. 아무튼 바나일이 되게 어떻게 보면 베트남인들의 힘든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거든요. 되게 조금 이런저런 올라가니까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꽁치 그림이 꽁치랑 토마토랑 밑에는 그 뭐야 비싼 거 스테이크 먹을 때 먹는 거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저희 집 간밖에 안 사는데요. Hello, 싱가포르.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나요? 저 소고기요. 그리고 혹시 채팅창에 보시는 분들, 한국 분들, 니은 다섯 개씩만 써주실 수 있으세요? 니은만 다섯 개.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오야, 뭐야, 꽁치네요. 오, 우리나라 캔꽁치인데, 그 냄새 나요. 캔꽁치 냄새.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뭔지 모르시겠죠? 그냥 옥수수 작게 있는 것 같아요. 니은, 그게 뭐냐면요. 그 저가항공 비행기 의자예요. 어이, 뭐야. 이거 위에 뭐 보호막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저 오자마자 목에다가 파스 붙였어요. 어깨에다가. 보이시죠? 이거 위에 무슨 보호막이 있는데, 이거 무슨 이거 화장실에 그 하수구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한 4시간만 5시간 걸리거든요. 가만히 진짜 이러고 보니까 다른 거 사오지 라면 왜 사와요? 다른 거 과일 같은 거 정말 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또 봐주시는 분들이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다 봐주시니까 나중에는 제가 비즈니스나 뭐 퍼스트 뭐 타고 다녀올 수 있겠죠?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조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슈림프라고 해서 사왔어요. 뭐 모르겠다. 모르겠다. 에어버스라 그래요. 그래도 뭐 저가항공이 싼 맛에 또 다녀올 수 있는 느낌이 좋죠. 과일 껍질이랑 그 생과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컵라면 먹어야죠. 오, 야, 이거 맛 괜찮겠다. 일단 요거까지 까는 거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물을 부을게요. 이거 쌀국수는요, 금방 익는데 한 우리나라 컵라면은 3, 4분 정도 기다리면 된다는데 이 친구들은 한 2분? 2분 정도? 보시면 면이 얇아요. 자, 이따가 물좀더 부어가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먹기 전에 수박 먼저 먹어볼게요. 여기 소금에다가 찍어서. 아, 여기 밴댕이구나. 고춧가루, 새우젓. 그냥 고춧가루 조금에다가 소금 많이 섞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갖고 먹으면은, 우리나라 순대 먹으면 소금 주시거든요? 그거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컵라면에다가 또 넣는 거래요. 동남아 쪽에서는 열대 과일을 이런 데 찍어 먹어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단맛도 있는데 좀더 짭조름한 맛 때문에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수박은 달지 않아요. 그래서 단맛이 많이 안 나요. 자, 여기다가 기름 같아요. 우리나라 라면 같은 거 보면은 요즘 이렇게 마지막에 또 기름 넣잖아요.
아, 땀을 많이 흘리셔서 그러구나. 날씨가 더우니까. 자, 이렇게 넣고. 근데 저 마트에 사는데 거기 직원분이 이것만 짱이라고 이것만 정말 극찬을 해주셨어요. 보라 색깔. 포. 포가 쌀국수라는 뜻이거든요. 유이 더 시즈 씨 먹네. 아이 시즈 because I'm 게으름뱅이가 영어로 뭐라고요? 저는 게을러서 씨 발라 먹는 거 되게 귀찮아한다고. 아, 소스 나중에 넣지 말고 처음부터 같이 넣어. 아, 그래요? 아, 뒤에 거는 먼저 넣을게요. I'm lazy, so I don't wanna 바르다. I don't want remove cheese. 자, 일단 돼지고기 아까 보여드린 거 되게 장조림 같고 되게 결이 부드러워요. 그죠? 너무 부드러운데? 장조림 중에 되게 그냥 부드러운 장조림 같아요. 반지는 커플링이에요. 형, 장난 아니겠죠? 먹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토끼장에서 벤츠님 봤어요? 저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일단 보시면 면이 이렇게 쌀. 이래서 칼로리가 좀 적나 봐요. 튀긴 게, 튀긴 면이 아니라. 어우, 야. 그리고 보시면 안에 소고기도 들어있어요. 벤츠님, 베트남 아이스커피 먹어봤어요. 네. 이따가 이것도 먹을 거고요. 그리고 연유도 사왔어요. 연유도 타서 먹을 거고. 저, 그, 콩카페 가시면은 그거 있거든요. 그 뭐냐. 코코넛 겁나 맛있어 진짜. 와, 아우야. 진하다. 저는 물을 일부러 조금 덜 넣었어요. 좀더 진하게 먹으려고. 다음은 이거 먹어볼게요. 포, 이것도 소고기인데, 다른 브랜드. 이게 쌀국수 면좀 두꺼운 게 먹을 때 느낌이래요. 잠깐만요. 좀 이렇게 느껴져요. 면을 먹으면은, 우리나라 라면이나 그런 거, 호로록인데, 이거는 면이 넓적하고 얇고 해서 이렇게. 이거 먹고 그런가? 이거는 맛 조금 연한데요? 이거는 돼지는 좀 닭육수 느낌이 나요. 왠지 모르게. 보시면 요거는 요게 소고기인가 봐요. 그리고 쌀국수도 맛있는데 여기에다가 넣어 먹는 것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요거 소스 사왔거든요. 이쯤에서 한번 돼지 간 먹어볼게요. 이거를 밥이나 빵에다가 발라 먹는다는데 나중에 먹을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일단 느낌은 간처럼 퍽퍽하지 않아요. 냄새는 그냥 밀가루가 많이 들어갔나?
우리나라 핑크 소세지 아시죠? 소풍 갈 때. 그 느낌 좀 나는데요? 자, 아이고요. 잠시만요. 요것도 소고기긴 한데, 맛없을 것 같다, 저거. 네, 이거 드실 때, 좀 느끼한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먹자마자, 앱! 이럴 것 같아요. 베트남 쌀국수랑 갯뼈다구라는 거랑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색이, 국물색이 되게 노랗죠? 이거는 닭 같다. 닭육수가 좀 이런 색이 많거든요. 여기는 건데기가 이런 거, 우리 짜파게티 있는 거 아시죠? 콩고기. 콩고기가 들어갔네요. 카레 맛은 안 나요. 짜파게티 맛. 짜파게티 고기. 이거는 그냥 조금 외국 맛인데 살짝 심심해요. 이게 저는 진짜 제일 진하고 괜찮네요. 진짜 왜 인기가 있나 했더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소리를 이렇게 이상하게 내는 게 아니라 이 면이 자체가 그래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 소스 넣어 먹어볼게요. 시리라차 소스. 면 굵기는 비슷하고요. 여기 뒤에 있는 거 하나는 좀 얇고. 아, 뭐야. 어우, 야, 이거. 좋다. 핫소스랑 비슷한데, 핫소스가 되게 매운맛이에요. 달달한 맛이 없고. 향신료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는 글쎄 그건 너무 개인차가 심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조금씩만. 여기 보니까 고추 같은 거를 넣은 그 절임 같은 거 있죠. 그 국물을 또 여기에다가 포에다가 넣어갖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정도? 오우야. 확 맵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칼칼하게 매운 게 아니라 그냥 확 바로 들어와요. 저는 혹시 그 베트남 식당 중에 모닝글로리 아세요? 호이안 그쪽에 호이안의 구시가지에 있는 거 모닝글로리. 거기 네, 여기에서는 고수 맛이 딱히 많이 나진 않아요. 저는 모닝글로리 갔는데 되게 실망했거든요. 저는 마담라는 두 번을 갔는데 모닝글로리는 한 번 가고 별로 되게 별로였어요. 모닝글로리에서 화이트 로즈라는 걸 먹어봤는데 진짜 서비스가 일단 너무 별로였어요. 물론 바빠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저는 서비스 안 좋은 식당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서비스는 만다린이 짱이었어요. 아, 마담란. 옥수수냐 그냥 달달하고 시큼한. 아,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닭고기 베이스예요.
여기는 면이 불어도 별 티가 안 나요. 여기는 불으면은 면이 끊어지더라고요.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건 진짜 이거네. 저 반신반의하면서 사왔거든요. 꼬부기 머리 한번 만져주세요. 옳지. 가끔씩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서비스는 필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그 되게 귀찮아하는 그런 표정이 딱 보이거든요. 식당에 가면은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냥 야 우리 좀 할 거면 해, 할 거니까 뭐 싫으면 나가 좀 이런 느낌? 물론 그것도 직원분들에 따라 다르시긴 하지만. 그리고 메뉴도 5개 시켰는데 4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 어딨냐니까 아유 미안하다고 2분만 기다리라 하는데 한 7분 걸렸어요. 물건이다. 우와 되게 시큼하고 짜고 근데 맛있어요. 오 칠리 소스가 이것도 사왔거든요. 이게 베트남 칠리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거보다 되게 물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할 때 해볼게요. 나중에 뭐 그런 거 먹을 때. 자 이번에는 아 이거 먼저 넣고 몇 가지가 아니라 몇십 가지. 아예 거기에서는 5개밖에 안 시켰어요. 그리고 9시까지 그 야시장 가서 반미도 먹고. 님들 그 베트남 가시는 분들 반미라고 샌드위치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그거 진짜 드셔보세요. 그거는 한국 사람 입맛에 정말 제격인 게 불고기 있죠. 돼지 갈비 그런 거에 좀 약한 맛도 나고 거기에 또 매콤한 소스 칠리를 넣어달라고 하면은 매콤하게 해주시거든요. 반미 정말 괜찮았어요. 아, 통조림, 네네, 다른 것도 맛볼게요. 저는 유명한 데서 안 먹고 그냥 구시가지 길거리에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요거. Sweet chopped with beans. 아, 이것도 뭐 고기랑 베이크드 빈? 그거 있죠, 우리. 그 뭐냐. 요거, 요거. 그리고. 뭐지? 돼지고기가 너무 푹 익었어요. 고기들이 좀 토마토 소스 맛 나는데. 아 진짜 이것들은 다 빵이나 그런 것들이랑 먹어야 되구나. 밥이랑. 아 밥을 먹어야 되겠네요? 일단 면들 좀 먹고. 어이구야. 물이 지금 별로 없는 관계로 일단 앞에 두 가지만 물을 넣고요. 안 돼. 빨리 물을 끓여갖고 올게요. 그리고 오면서 얼음 컵도 하나 갖고 올게요. 커피 마셔야 되니까. 잠시만요. 입니다. 아, 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iting me. 아, 이 말밖에 모르네요. 자, 커피는요 일단 여기 얼음에다가 수돗물을 내 넣었죠.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G7 제일 많이 사오는 커피 중에 하나래요, 이게.
그냥 이거 찬물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그거 있죠? 찬물에 녹는 커피. 그거랑 뭐 비슷하게 생겼네요. 안에 보시면은.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퍼가 뭔가요? 아니면 라면? 아, 퍼가 맛있냐? 라면이 맛있냐? 둘다 맛있어요. 서로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베트남 커피는요, 진짜 달아요. 그리고 공항에서 그 입국수속하고 면세점 쪽에서 아메리카노를 처음으로 먹었거든요. 베트남에서. 진짜 맛이 없었어요. 아이고, 얼음이 얼었네요. 진짜 저 살면서 아메리카노 커피는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맛없는 아메리카노는 그 공항에서 파는 거 처음이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질썩은 커피. 그쵸. 우리나라에서 다 구하실 수 있는데, 비싸요. 이번에 가서 먹은 것 중에, 반쎄오 진짜 맛있어. 와, 반쎄오 짱! 반쎄오랑 모닝글로리라고, 마늘이랑 기름이랑 후추랑 겁나 볶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겁나 맛있었고요. 안 뭉치냐고요? 밑에 많이 뭉치네요? 이거 찬물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원분이. 얼음이 컵이랑 붙었네요. 저 토끼전 한 번도 만져볼게요. 반쎄오라고 그 나라 꼭 잠시만요. 아유. 그, 쌀, 월남쌈, 그런 거 있죠? 거기에다가, 반새우 그 튀긴 걸 올리고요. 안에다가 상추를 넣고, 망고, 안 익은 거, 좀신 거를 넣고, 오이를 넣고, 저는 고수를 좋아해서 고수를 넣고, 덜덜덜덜 말아갖고, 그, 피넛 소스, 땅콩 소스에다가 딱 찍었거든요? 와, 진짜 그냥 우리나라 입맛. 정말 맛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상을 너무 흔들었네요. 파이리도 꼬부기처럼 쓰다듬어, 아, 뜨거워요. 파이린 꼬부기가. 이번에는 쌀국수 중에, 여기, 닭육수. 이게, 닭육수랑, 소고기 육수랑, 호불호라기보다, 둘 중에 조금 좋아하는 게 갈리더라고요. 베트남 저는 여자친구랑 갔어요. 과일이 정말 쌀이 너무 좋아요. 고수는 어디서 팔아요? 한국에 파나? 소 육수보다 확실히 좀 뭔가 연해요. 맑아요, 좀. 입맛에 안 맞으시면 고수 빼달라고 하시면 될걸요? 이거 먹어볼게요. 청어? 아까 말씀하신 거. 되게 우리나라 꽁치 같이 생겼어요. 꽁치캔. 맛이 뭐 이리 밋밋하지? 소스는 되게 케찹이나 칠리 같은데 그냥 캔꽁치 맛밖에 안 나요. 맛있는데 캔꽁치 맛밖에 안 나요. 막 토마토 맛이나 그런 맛은 안 나고. 자, 이제 두 번째 거에다가 육수를 조금만 물을 좀만 더 넣고 먹을게요. 자, 세 번째 거는 이제 보시면 세 번째 거는 면이 조금 얇아요. 그리고 컵라면 사실 때 두꺼운 면도 있고 얇은 면도 있고 라면 같이 튀긴 면도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 잘 하고 사셔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그 아까 제일 맛있다는 그 보라색깔 브랜드 있죠. 거기에서 나온 닭육수인데 여기는 보시면은 고명이 되게 실해요. 다른 데보다 확실히 그냥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라면보다 베트남 라면이 맛있나요? 그거는 저는 다 좋아요. 다 각각의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 미국은 인도네시아 음식 아니에요? 확실히 이것보다 맛이 좀 더 진하다. 이거는 그리고 면이 얇으니까 금방 먹어도 될 거예요. 맞아, 인도, 아니, 요거 베트남 음식에 그것도 많이 넣어주세요. 그, 레몬 같은 거 뭐지? 초록 색깔 레몬 같은 거 뭐죠? 술에다가도 좀 타주고 그런 거. 찌끄만한 거. 찌끄만한 스몰 레몬? 뭐냐. 안 익었어요. 아, 라임 맞아. 음식에다가 라임도 많이 넣어주세요. 이거는 제일 기대되는 거. Beef with spice. 소고기를 매콤한 소스에다가 하신 거래요. 이 나라의 매운 기준은 뭘까요? 보시면 고추, 되게 매운 고추가 들어있긴 한데 전혀 매운 맛이 안 나요. 이렇게 매운 고추 있잖아요. 전혀 매운 맛은 안 나는데? 통조림이 전체적으로 고기가 너무 물러있어요. 뭐 통조림의 단점 중에 하나죠. 베트남에서 파는 쌀국수 한국에서 파는 거랑 비슷한데 그 안에 넣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뭐 라임을 넣는다든가 뭐 고수를 더 넣는다든가 기타 등등 본인의 입맛에 맞게 취향에 따라 먹는 거에 따라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시큼한데요. 꼭 똠양꿍 같아요. 똠양꿍처럼 레몬그라스랑 좀 라임 맛이 나요. 이게 이거거든요. 인스턴트 라이스 커리 치킨 플레이브. 아, 들어갔구나. 레몬그라스랑 뭐. 네. 잘못 사왔네요. 이거는 닭고기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뭐 치킨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이런 거랑 조금 다른 거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힛. 잘못 싸웠네요. 맞아. 이거 스리라차 매운 거 소스나 먹으면은 맛이 조금씩 이게 아니라 맵게 확 변해서 이것도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느끼하진 않아요. 되게 오히려 담백해요. 이거는 그냥 뷔페에서 먹던 옥수수. 우와. 이건 새우가 되게 통통해요. 안에 무언가 뭐 파파야인가 그런 것도 들어있고요. 칠리소스도 되게 맛이 많이 나고 짭조름해요. 저 고수 되게 좋아요. 통조림 중에 되게 맛있는 건 없네요. 돼지 간들은 빵이나 밥이랑 먹어봐야 된다니까 조금 이따가 먹어볼게요. 밥이랑.
맛을 이거를 100이라고 보면은 여기 있는 거는 한80 정도의 진함 육수 맛이 나요. 진함이 달라요. 아, 이따 밥이랑 좀 먹고, 조금만 먹고.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망한 나라가 베트남이래요. 베트남 커피는 진짜 그냥 겁나 달아요. 가시면 아메리카노라고 해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베트남식 뭐 블랙커피가 있거든요. 그건 아메리카노 아니라 진짜 달아요. 어우. 그리고 또 우리나라 믹스커피 중에 블랙이랑 설탕이랑 같이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연유를 넣으면은, 또 베트남에서는 커피에다가 연유를 많이 넣어주시니까, 저도 따라서. 한국에서 먹는 쌀국수랑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옥수수요? 그냥 옥수수의 고소한 맛이 나는데, 조금 상큼한 맛이 살짝 나요.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요, 옆에 바나나랑 이거는 수박은 여기 앞에 마트에서 샀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연유를 넣어갖고 드신대요. 아이고야, 연유 뚜껑이 부러졌네요. 연유 커피 되게 많이 드신대요. 그리고 베트남 가시면은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굳이 되게 유명한 카페나 식당만 찾아다니시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저도 뭐 콩카페도 갔다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카페도 다녀오곤 했는데, 그냥 길거리에 있는 카페도 되게 분위기 좋고요, 음치 좋고, 여기 커피가 다안 녹았네요. 연유가 들어갔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나 근데 이거 그 중국집에 나오는 옥수수랑 식감은 비슷해요. 이렇게 생긴 거.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이 한 1200원? 1500원? 정말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베트남 가시면 생각보다 커피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달아서 놀라실 거예요. 아우, 달다. 베트남에서 제일 비싼 게 택시비. 진짜 베트남에서는요, 택시비가 정말 비싼 것 같아요. 택시비 빼고 먹을 값은, 먹는 건 정말 저렴하고요. 베트남 커피 짜기도 하면, 저짠 거는 제가 못 먹어봤네요. 뭐 3박 4일 가서 모든 걸다 먹어볼 순 없으니까. 옥수수 모양 클로즈업해서, 네, 요거예요. 아까 앞에를 보여드렸구나. 그래도 택시가 편하긴 해요. 근데 스리라차 소스를 넣으면 맛이 너무 똑같아져서 아쉽네요. 보시는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like and subscribe 맞나? like and sub please. 그 다음에 요거 먹어볼게요. 그냥 뭔지 궁금해서 사온 건데, 인스턴트 라이스 팬케이크라길래. 보시면 이거는 면이 좀 다르죠? 뭔가 더 쫀쫀할 것 같이 생겼어요. 니은 비행기. 어우. 진짜 외국 갈 때, 근데 정말로 진지하게 한 치의 거짓말도 없이 나 퍼스트 타봤다. 나 외국 나갈 때 퍼스트 클래스 타봤다. 되시나요? 아, 그냥 저가항공 중에 한 군데 타고 왔어요. 이제 밥도 좀 돌릴게요.
밥이랑 간들이랑 통조림이랑 좀 모아보고. 비즈니스 말고, 비즈니스는 저도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 공짜로 이코노미 했는데 자리가 남아갖고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공짜로. 겁나 개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짝구나 하고 바로 탔죠. 주최 측에서 퍼스트를 해주세요. 겁나 부럽다. 새우 통조림이랑 쌀국수 같이 먹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님들 이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새우 통조림 그냥 짠 칠리소스 맛인데 새우가 통통해서 좋아요. 단거리라 홍콩 갈 때 그래서 홍콩 3시간 걸리지 않아요? 저요 편하긴 한데 주변이 시끄러웠어요. 응? 퍼스트가? 퍼스트 방 한 칸 내주시는 거 아닌가요? 퍼스트님 방 한 칸이랑 이렇게 내주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밥도 막 그릇에다가 사기 그릇이나 진짜 이쁜 그릇에다가 막 주시고 진짜 면 먹을 때 소리가 이러죠. 그죠? 통조림 소스들 부담스럽지 않나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연해요. 이런 것도 매운 거라고 하고 청어나 뭐 돼지나 그냥 소스의 맛은 많이 안 나요. 아 이게 와 근데 이게 돼지 갈비 같은 부위인데요 뼈까지 사갔어요. 어쩐지 아까 씹을 때 무슨 모래 씹히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뼈였구나. 뼈에는 좋겠네요. 와 뼈까지 사갈 정도예요. 봐봐요 이게 뼈거든요. 이렇게 눌려요. 진짜 그 흙 씹어먹는 기분이에요. 되게 옳지 않아요. 벤츠님 외국어 공부해야 돼요. 네 저 이제부터 그 캐나다에서 살다 오신 분이랑 영어 회화 공부하기로 했어요. 이거 훨씬 낫다. 저 베트남 갈 때 기내식 한번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비행기 이륙할 때. 자, 요거. 그냥 뼈까지 먹는 거, 그, 먹어야 되겠죠. 근데, 뼈 삭은 식감은 제 입맛이 아니네요. 한국 오자마자 먹고 싶었던 건 뭔가요? 저는 뭐, 베트남 음식 입에 맞아도 괜찮았어요. 보시면 요거는 꼭 또미안꿍 같이 토마토도 들어있어요. 토마토. 그냥 우리나라 튀김우동 있죠? 튀김우동이 조금 더 이렇게 맑은 느낌이고요. 안 맞았던 음식은 없어요. 저는 다 맛있었어요. 아우 면이 다 뜨겁다. 베트남이나 홍콩이랑 조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권은 음식 맛이 거의 다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옥수수에다가 소스 뿌려 먹어주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에다가 스리라차 소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밥 다 되면 밴댕이랑 한 숟갈 해주세요. 에이 저분 한국분이네 그냥. 맞다 맞다.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시즈니어트 진짜 매력있다. 저 아침에 이렇게 헬스장이 6시 반에 열어서 헬스장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뷔페 식당이 아침 조식이 문을 열었나봐요. 한국분들 막 엘리베이터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우 배고파서 아침에 너무 일찍 했다고. 역시 한국인은 아침밥 밥심이죠. 이거 면이 좀 달라요. 이건 무슨 면이지? 인스턴트 라이스 팬케이크 위드 크랩이라고 하고 면은 딱히 뭐라고 나와 있을 텐데 제가 못 읽어요 글씨를. 자 이제 밥이랑 요거 아까 밴댕이 일단 먹고 면 식감 되게 재밌어요. 면이 야이 왜 안 돼 막 이러니까 맞아요. 파스타 중에 투움밥 파스타 아웃백에 파는 거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그 면 이름이 딸레아딸레면인가 아무튼 면 두꺼운 게 있거든요. 파스타 중에 그 면. 아니 이거 우리나라 그냥 꽁치조림이네요. 진짜 그냥 꽁치조림이에요. 요거는 소고기 이렇게. 이것까진 괜찮은데 요거 돼지고기는 뼈 부분만 없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식감이 진짜 뱉고 싶었어요. 아까 뼈 씹을 때. 뼈 없다. 네, 스리라차 사왔어요. 아마 한국 마트에도 팔걸요? 좀 대형 마트들은? 요즘 외국 코너가 되게 많아요. 외국 음식 코너가. 아, 뼈 있다. 아, 여기 있는 거는 없어요. 다 국물만 남은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채팅창 안 읽는다고 막 나는 시청자 취급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러시는데 지금 몇천 분이 봐주시고 또 채팅창을 몇천 분이 1분에 한 번씩 쳐주시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요거는 여기는 되게 작은 포크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긴 한번 입에만 넣으면 뭐 후루룩 빨리 오니까. 아, 저 제일 궁금한 거. 너무 늦게 왔네요. 다리 라면도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은 영어 자막까지 포함이 될 테니까 편하실 거예요. 돼지 간 이렇게 페이스트를 밥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빵이랑 잠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드시나요? 돼지 간을 빵이랑. 이렇게 아 식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핑크 소세지 있죠? 그것보다 좀 더 부들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식감인데 그러니까 어묵이 생선살이 들어가면 좀 더 쫀득쫀득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밀가루가 더 많이 들어간 식감인데 맛은 돼지 간 맛이 나요. 와 되게 독특한 놈이네. 다른 간들은 어떤가 일단 맛 좀 볼게요. 제 입맛에는 이게 돼지 간 맛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요거. 요것만 조금
좀 독특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딴 것도 비슷한데, 뭐, 점수로 하자면 90, 90, 90, 91, 뭐,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별, 막, 대단하게 엄청난 차이는 없는데, 비슷하네요. 전 베트남 음식도 맛있고, 홍콩 음식도 맛있고요. 너무 다, 외국 음식은 또 그 나름대로 너무 다 맛이 있어요. 아니 근데 오는데 어떤 분이 비행기에서 컵라면을 드시나봐요. 미치겠는 거예요. 컵라면 냄새가 괜히 그 이런 것들은 좀 순한데 컵라면의 자극적인 그 야 이런 냄새 아시죠? 한국 컵라면 진짜 어우. 네 저는 비위라기보다 모든 음식들의 맛을 즐기고 싶어요. 오 이거는 소금 찐 거는 진짜 좀 칼칼하다. 고춧가루가 고추가 씨까지 들어있어요. 지금 국물을 먼저 안 먹은 게 국물을 먼저 확 먹어버리면은 배가 부르거든요. 물배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더 맛있게 못 먹을까봐. 면들 먼저 후루룩 걸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소금에 고춧가루 씨까지 들어가 있어요. 응? 수박이랑 스리라차 소스랑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어달라고 하시는데 아 이렇게도 먹나 이거 못 봤는데 이렇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본인의 개인 입맛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안 할게요. 아, 그리고 지금 진영이가 태국에 갔어요. 아마 다음에 만약에 먹방을 찍으러 가면 태국이지 싶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뭐, 미국 갈 수도 있고, 호주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갈지 모르니까. 진영이랑 매일매일 연락하는데 진영이가 형 다음에 벤츠로드 태국 와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혹시 컵라면 여러가지 맛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스리라차 소스를 마지막에 넣으세요. 지금 국물에다가 스리라차 소스를 넣으니까 진짜 고가 거거 같아요. 얘만 조금 다르지 스리라차 소스를 넣은 것들은 다 맛이 비슷해요. 이거 크랩이라고 했는데 크랩 맛까진 모르겠고 그러니까 살짝 그 새우 게튀김 그런 맛이 아주 살짝 나는데 그냥 우리나라 튀김 우동에다가 게 껍데기 살짝 조금 넣은 것 같아요. 스리라차 소스랑 돼지간 비벼서 밥 오 이거 괜찮겠다. 아니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한국인 입맛 딱 저격일 것 같은데요? 조금 느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돼지 간의 스리라차의 요 매콤한 맛이랑 이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스리라차 소스 피자에 뿌려 먹으면 네 그러니까 스리라차 소스가 맛이 핫소스인데 핫소스에 시거나 단맛이 빠진 매콤한 맛이 강해진 그런 맛이 나요. 스리라차가. 아 그리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거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더 올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고추장. 이게 느낌이 좀 고추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시리아차가. 이렇게 먹으니까. 맞는 소스다. 테이스트 말레이시아 푸드 플레이스. 말레이시아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요금만 올려서 먹을게요. 새우만. 아, 제 간들 괜히 다 뜯었네요 오늘. 저 간 바게트나 마늘빵에다가 올려서 해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수를 그냥 이렇게 집어먹어요. 뭐였지? 잠깐만요, 지금 밥풀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어, 떨어졌다. 어, 아니네. 어딨지? 아, 이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보다 오늘 통조림이 뭔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베트남 디저트는 안 사왔나요? 초콜릿, 네. 초콜릿이 유명한 거예요, 베트남에? 커피만 그냥 몇 개 사왔어요. 저 동전지갑 샀어요. 아우, 너무 잘 산 것 같아. 처음에 이거를 가격을 2,000원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너무 비싸다. 그래갖고, 1,250원까지 깎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어, 님들, 저 지금 다 먹은 게 이거거든요. 진짜 이게 맛있긴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리아차 소스나 고수나 라임이나 기타 등등 이 개인 입맛에 맞게 넣어두시면은 훨씬 맛있을 것 같고. 잠시만요. 이 소스를 좀 넘어가도 괜찮을란가? 아닌가 얘는? 아침에 조식 먹을 때 외국인들 보니까 이렇게 막 소스를 옆에 있는 걸 첨가해서 드시더라고요. 깎는 팁이요? 일단 50%를 깎으라고 하셨어요. 이건 아니구나. 맞긴 한 것 같은데 되게 확 와, 이 느낌은 아니네요. 저 베트남에서 사온 거 없어요. 저거랑 동전지갑이랑 먹을 거랑 커피, G7 커피 몇 개 사오고. 그래서 가방이 가벼웠죠, 올 때. 깎아주세요를 베트남 말로 했는데 아니요, 그 계산기에다가 써주세요. 만약에 20만동 요렇게 쓰시면은 뭐 10만동 제가 다 쓰죠. 베트남 물가가 화폐 단위가 되게 크거든요. 우리나라 1,000원이 베트남 돈으로 2만원, 2만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1,000원인데 그 나라에서는 2만동이라고 하니까 하루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할인이 선물이요? 커피 좀 안 되는데 나중에 줘야 되겠다 커피를. 난 그 베트남 모자는 일부러 안 사온 게, 아, 그거 사왔다. 누나가 자석 사오라고 해갖고 자석 사왔어요. 베트남 모자는 조금 저한테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안 사왔어요. 맞아. 베트남 돈에서 0을 한 자리 빼시고 나누이 1을 하면 우리나라 돈이에요. 그러니까 끝에다가 손을 하나만 딱 대시면은, 만약에 2만 동이라고 치면은 손을 하나 딱 가리면 2천 동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나누기 1을 하면 돼요. 손을 이렇게 딱 하세요. 손을 딱 대세요. 재밌었던 거는 뭐 두리안 먹어본 거. 두리안 먹어봤어요.
오, 반미 짱. 그때 이제 다음 나라를 물어보시는데, 저 조금 몇 시간 전에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밥이랑 먹으니까. 저 두리안 먹은 걸 영상으로 짧게 찍었거든요. 그 편집하면 유튜브에 짧게 올릴게요. 근데 요거 간은 진짜 느끼해서 많이 못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다. 베트남 여행지인요. 저는 저 제가 인스타에다가 올리는 순서대로 제가 다닌 데거든요. 제 인스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딴 건 모르고 두리안 식감은요, 아보카도랑 되게 비슷해요. 두리안 진짜 비싸요. 진짜 큰 2kg짜리 두리안에서 요만한 거 한 개 나와요. 한 입 나와요, 한 입. 어우. 처음에 그거 보고 아주머니가 다 안 주신 줄 알았어요. 왜 안 주시지? 했는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이제 밥 좀 더 돌릴게요, 하나만. 아니요, 저는 이제부터 하루가 시작이죠. 이제 먹고, 치우고, 짐 아직 못 풀었거든요, 정리하고. 두리안 설명하기 어려운 맛인데, 아니요, 먹으면은 냄새로 나는 그 맛은 안 나요. 냄새, 그, 아우, 꼬렁꼬렁한 냄새, 맛은 안 나고요. 그냥 그게 빠진 맛이 나요. 요거는 밥 기다리고. 코코넛은요, 아이. 한국에 지코라는 그 코코넛은요 팔잖아요. 맛 똑같아요. 겁나 맛없어요. 먹고 화났어요. 아니요, 베트남 여자친구랑 다녀왔어요. 베트남 다녀오세요. 좀 있으면은 근데 거기 이제 우기인가 장마철인가 그래서 조금 힘드실 텐데, 저는 11월달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성수기도 아니고 일반 바나나로 찍어 먹나 모르겠다. 그냥 베트남에 혐오 음식 없었나요? 네, 너무 다 맛있었어요. 베트남 가서 뭐 했나요? 여행했죠, 여행. 저도 그냥 치러 갔다 온 거예요. 수박에 소금을 찍어 먹으면은, 이거는 여기 베트남 소금은 꼭 우리 순대 먹을 때 주시는 그 고춧가루랑 좀 짭조름한 소금 있죠. 그런 맛이 나요. 그리고 단 과일에다가 소금을 찍어 먹으면은 더 달아진대요, 맛이. 필리핀 가서 코코넛 파이 먹어봤는데 생 밀가루 먹는 줄 알았어요. 코코넛 파이 뭐지? 코코넛 안에는 되게 맛있던데. 안에 파먹는 거. 우기 지나가요. 곧 건기입니다. 그래요? 뭐지? 아무튼 여행하기는 전 11월은 베트남 괜찮은 것 같아요. 간 비벼 먹으니까 그냥 먹는 것보다는 괜찮고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느끼하거나 그런 거 못 드시는 분들, 돼지 간 못 드시는 분들 이거 드시자마자 토할지도 몰라요.
오늘 잘 봤나요? 아니요? 왜요? 오늘 무슨 뭔 일 있었나요? 오! 저 이거 디저트 이거 완사 딱 때려야 되겠다. 바나나에 연유 뿌려. 오! 네네네네네.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게요.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먹는 방송. 네, 소통하면서 연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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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다 떨어져. 아우 겁나 맛있어. 연유 너무 맛있어요. 미친놈인 줄 아셨겠죠. 연유를 갑자기 이렇게 마셔서. 수박이랑 연유? 궁금하게. 아 오늘이 슈퍼문이었어요? 오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한국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로 버스 타고 와서 바로 또 마트 가갖고.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바나나랑 연유랑 같이 먹으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는데 바나나 수박이랑 먹으니까 이런 느낌이 나요. 느낌 아시겠죠? 저 기념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동전지갑 하나 사왔어요. 네 이제 생방송은 아마 유튜브 쪽으로만 할 것 같아요. 저 좀 알기 쉬우시죠? 이렇게 하면은 뭐 보시는 분들도 딱 아시겠지. 코코넛 아이스크림은 진짜 저 코코넛 커피 너무 맛있었어요. 그 콩카페에서. 그리고 콩카페 말고 일반 커피들은 그냥 아무 카페나 가셔도 맛있고요. 통조림이랑 연이 어때요? 에이 아닌 걸 알고 물어보시네. 차라리 이거 수박은 소금이 난 것 같아요. 유튜브 어그로꾼은요 그분들이 1분에 한 번씩밖에 채팅을 못 치시니까 나가세요. 짜증나갖고 그래갖고 어그로꾸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두세 번 그런 채팅이 보이면 제가 차단을 해서 그분을 4차원의 공간으로 보냅니다. 아, 다른 것들은 다 너무 스리라차 맛이 많이 나네요. 수박에 누텔라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요? 초등학생한테 고등학교 교복을 입힌 느낌 맛이 날 거예요. 어? 뭐지? 이런 느낌? 되게 안 어울리는데 왜 입었을까? 이런 느낌. 진짜 그냥 꽁치 맛. 한국 라면이랑 베트남 한국은 라면 면을 튀긴 거를 팔고요. 베트남 포가 쌀국수거든요. 이거는 일단 면 느낌 이렇게 빨아들일 때 느낌이 다르고요. 되게 맑아요. 그리고 한국 라면은 딱 그대로 먹으면 맛있는데 뭐 더 추가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베트남 포의 장점은 넣는 거에 따라 맛이 조금씩 변해서 입맛에 따라 드실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밥 맛있어요, 저는. 없다. 이건 많이 찍었다. 아마 인스타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모든 베트남 여행의 사진은 단벌신사예요. 아마 이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사진 아직 몇 개 업로드 할 거 남았는데 업로드 하면은 또 좋게 귀엽게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연유 넣은 요거 G7 커피 먹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어떻게 커피에다가 연유를 넣으실 생각을 했지? 쌀국수 종류가 한 가지 뿐이라는데 맞나요? 아니요? 정말 면 두께 다른 것도 있고요. 되게 다른 것들 많아요. 네, 저는 베트남 좀 선선했어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뜨면 되게 더운데 그늘에 들어가면 되게 시원했어요. I just recovered and eat so many cans. You just recovered. Yes, maybe. I will eat later. 돼지 간이나 이런 거 조금 남은 캔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먹고 병은 요거는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종종 꺼내서 먹을게요. 밑에 가루 뭉친 거 너무 아쉬워요. 단 거 너무 좋아. 스타벅스 돌출할 때랑 비슷한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그 맥심 있죠?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네, 저는 가이드분을 동행하지 않고 갔어요. 여행을 하시려면은 뭐 가이드분 동행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 좋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 좀 편하게 다니고 싶어서 일어나는 대로 뭐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니고 싶어서 딱히 뭐 이거는 커피 아니에요. 그냥 연유예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이거. 벤츠님 대피하나요? 어깨가 좁아요. 저 어깨가 원래 넓은 편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금은 아니에요. 팟타이 먹는 방송 해주세요. 제가 먹을 때 와주세요. 아니면 유튜브에 조만간 올라가니까 그거 봐주시고요. 내가 방송할 때는 안 보고. 외국에서 보는 두 번째네요. 라이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이 지금 너무 달아요. 너무 좋아요. 카페 쓰러다 맞네. 맞아. 연유 커피를 카페 쓰러다라 하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에는 또 어떤 외국 음식이 기다릴지, 다음에는 제가 외국에 가보진 않아도 포장을 할 수 있는 거나 제가 만들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시킬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보내주시는 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